불철주야 경계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육군 28사단 GOP 대대 장병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사랑 가득 점심 나눔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군으로 거듭났는데요. 행사 현장에 백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계작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점심시간. 오늘은 매일 반복되는 일과에 전념하는 부대원들을 위한 특별한 음식이 마련됐습니다. 오늘의 특식은 힘이 솟아나는 갈비입니다. 장병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중서부전선 사수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점심 나눔 행사는 국군의 날을 맞아 육군 28사단과 동두천시, NF푸드가 함께 GOP 대대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군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따뜻한 밥 한 공기 대접하려고 왔습니다. 더욱이 고생이 많으실 텐데 고기 한번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격려의 마음은 장병들에게 한껏 전해졌습니다. 부대에서 양질의 맛있는 음식을 동료 전우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식사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육군 28사단장과 동두천시장, NF푸드 대표를 비롯한 내빈들은 점심을 손수 배식하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또 즐거움으로 군생활 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특별한 시간을 통해 사랑과 응원을 받은 육군 28사단 장병들. 든든한 성원에 힘입어 오늘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소중한 전선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웅입니다.